안녕히 뺀시딜 수빈이에요. 오늘은 같이 50년대 핀업거리 되어볼까요? 빈티지한 느낌이 나면서도 데일리에 전혀 부담 없는 룩이에요. 참 쉽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고요. 나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이야기하듯 편하게 찍었던 영상인데 이날 메이크업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아이오브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파운데이션인데 진짜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. 그냥 비싼 파운데이션들 묻지 않게 좋아요.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 피부에 자연스럽고 커버력이 꽤 좋은데도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컨실러예요. 요즘 가장 좋아하는 컨실러. 넓은 부위나 이런 국소 부위 다 쓰기 좋은 그런 제형? 눈썹 양쪽을 너무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 없이 그냥 높낮이 시작하는 점이랑 눈꼬리, 눈썹 산 높낮이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. 베네피트 브로우 젤로 눈썹 결대로 예쁘게 고정해주면서 양쪽 모양을 좀 더 맞춰주는데 긴미 브로우만큼이나 자주 쓰고 좋아하는 제품이에요. 딱히 막 컨투어를 한다기보단 브론저 느낌으로 햇빛이 닿아서 그을리는 부위 있죠? 그런 부위에 터치해주면 돼요. 네이처 리퍼블릭 핑크 블라썸. 살짝 되게 예쁜 색인데 이거 라인 전체 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아이플라워 블러셔. 헤라 블러셔 듀오에 있는 하이라이터 쓸게요. 살짝만. 눈꼬리를 살짝 도톰한 느낌으로 빼면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. 디업 라이너들 진짜 다 좋아하는 제품들이에요. 그리고 이니스프리 아이 컨투어링 스틱 3호. 눈두덩이 전체 깔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손 쪽에 살짝 섀도우 바르기 전에 뷰러를 하는 게 좋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항상 좋아하는 페리페라 마스카라 블랙 에스프레소 발라줄게. 이 마스카라는 뿌리 쪽 중심으로 오늘의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빈티지한 오렌지색. 블로그랑 인스타그램도 놀러오시고 유튜브 구독하고 같이 더 예뻐져요. 안녕.